저 운전수한테 일생사표를 아주 만든 사람도 아닙니다만 절대 종뺄 필요가 없어요. 팀 창설에서 갑자기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느긋하게 시도 물어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30일에 속소 이전이 있을 테고 지금 뭐 손승환 코치의 영입이라든지 점점 체계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기노업으로 쭉 가야죠. 네. 다음에 CJ 손정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조경현 감독은 개인전 비중 많이 두고 프로리그 비중 많이 두는 감독입니다. 이제 개인전 멤버들이 아쉽게 떨어진 선수들 이제 다음 부터서 프로리그에 집중하면 CJ가 CJ다운 전원의 엘리트 전원의 선발 멤버 전원의 최고급 선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맵은 추풍룡입니다. 김동주와 손재범이 대결 양팀의 1세트예요. 먼저 테란의 김동주입니다. 아래쪽 이마스는 손재범 이곳입니다. 자, 파란색 프로토스의 위쪽 예, 손재범 선수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CJ 엔투스에는 예, 박영민 선수를 백업해줄 멤버가 필요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박영민 이외에 프로토스 카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만큼 예, 프로토스 제2의 뭐 유망주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손재범 선수가 이럴 때 예, 정말 기회를 좀 잘 잡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냥 한백스타스 응원하신 분들 뭐 1승 10패 안 갈 겁니다. 아, 이재균 감독의 마술이 이제 마법이 곧 나올 거야. 지금은 준비합니다. 준비하다가 바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예, 더 체계도 잡히고 숙소 이전과 여러 가지 좋은 예,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웅진 스타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 선수 영입도 좀 늘어날 테고 이제 저그를 담당하거나 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김상훈 코치가 있을 테고 프로토스의 손짱 손승환 코치가 있고 이제 코치가 없었던 스타즈 웅진 스타즈가 드디어 이제 체계를 완벽하게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시작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지적도 필요합니다만 이렇게 격려와 네. 함께 한번 기다려주시는 그런 그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감독의 모습이 얼굴 확 좋아졌어요. 조균환 감독 요즘 피곤합니다. 여러 가지 피곤합니다만 지금 이제 선수들이 속속 프로리그가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어요. 예, 점점 팀의 호재가 예, 많이 나오고 있죠. 예, 특히나 예, 이적 이후에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김준영 선수의 뭐 스타리그 4강 아쉽게 떨어지긴 했지만 예,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요. 마재현 선수의 앞으로의 경기가 또 가장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추풍룡 러시거리 32초인 짧은 러시거리의 맵에서 프로그를 빨리 보냄으로써 가스러쉬를 할 수도 있었고 혹은 하는 척만 해도 테라는 이렇게 가스 배럭 순서로 빌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이 짧은 러시거리가 주는 압박이 테라 입장에서는 느껴지게 되는 거죠. 네. 예, 이렇게만 해도 프로토스가 조금 더 미네랄적인 측면에서 이득이죠. 일꾼 두기 입구 지역에 나오게 하죠. 배럭보다 가스 먼저 짓게 하죠. 예, 그런데 상대방에게 미네랄 피해를 조금을 주면서 손재범 선수는 아예 뭐 진로 한두 개 찌르고 앞마당을 빠르게 뭐 멀티를 한다든지 그렇죠. 자신만의 좀 특이한 빌드를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네. S11 지금 몇 마리를 지금 끌고 다니는 겁니까? 게다가 이게 혹시 전진 게이트 아니야? 겁먹어서 테란도 정찰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가스를 안 들어간 걸 봤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냥 질러 몇 마리 눌러주면서 바로 멀티, 그 다음에 코어, 가스, 드래곤 뽑는 빠른 확장 쪽으로 갈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최근에 몇 경기 나오기로 했으나 손재범 선수는 1대1 대결 익숙해지는 그 과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방송 무대에서 손재범 선수는 예, 단 한 번도 경기를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예, 공식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 무대에서 6전을 경험을 했는데 6전 6패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오랜만에 개인전 부담이 되겠지만 예,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상대방의 눈에 보이는 전략을 선택한 것도 페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상대방을 속이면서 이렇게 멀티를 들키지 않은 다고나 하는 예, 그런 노련함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양 선수 모두 최근 이거 뭐 얼마 전까지 포함해서 한번 성적 안 좋습니다. 이게 기회예요. 상대 선수 지금 그 컨디션 안 좋을 때 이럴 때 1승 딱 따고 그리고 그냥 분위기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양쪽 선수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손재범 선수의 저 빠른 멀티에 대한 노게이트 더블엑스 넥서스 정도는 아니지만 이 멀티도 좋은 건 노게이트 14 더블렉에 비해서도 프로브가 많은 상황에서 프로브를 뿌리기 때문에 활성화가 빠른 빌드거든요. 그렇다면 김동수 선수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 당황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아 프로토스가 나보다 멀티 빠르니까 이거 물량 장난 아니겠네 이래서 손 떨고 이러면 바로 그냥 패배거든요.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극복해야 돼요. 네. 그러는 가운데 또 확장까지 가져갑니다. 김동주. 예, 김동주 선수는 예, 말이 적당히 생산하고 상대방이 찔릴 생각이 없다 보니까 자신 역시 자원을 모아서 멀티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이런 식의 출발이라면
손재범 선수가 기분이 좋죠. 일단은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약간이나마 이득을 보고 손재범 선수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혈광인가요? 네. 네. 오늘 시대엔드스 갤러리 2주년 기념으로 오늘 뭐 그 떡 음료수한테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아, 네. 그 웅진 쪽에도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저희도 정말 너무나 예, 덕분에 아 네. 그렇죠. 챙겨주셔가지고 힘이 막 더 나요. 네. 이스포츠 전용 경기장에서 가장 우리 저희가 이제 굶주리고 춥고 무관심의 네. 대상이어서 그렇죠. 저희에게도 먹을 거 주시기 때문에 아주 큰 감사를 드려요. 멘트로 당신의 열정 그것이 지금의 이스포츠를 만들어낸 힘입니다. 네. 아 감동받아가지고 막 힘이 불끈불끈 나는데요. 매번 먹을 거 안 주셔도 됩니다. 네. 좋은 소식 네.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쪽지만 전해주셔도 됩니다. 야, 그렇죠. 뭐 저희야 항상 이렇게 뭐 감사하고 뭐 축하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저희까지 챙겨주시니까 정말 고맙네요. 네. 네, 그 사이에 일단 뭐 양쪽 다 멀티하고 별다른 변화는 없는데 뭐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이제 아직 테란 빌드를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가서 확인하는 거죠. 네, 이렇게만 봐도 그래야죠. 일단 손재범 선수의 시작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붙어서 잠시 미나를 채치 못하게 하고 김동주 선수는 일단 시작부터 이거는 필요 이상으로 흔들리고 있는 네. 거거든요. 네, 지금 드래곤 두 마리에 SCB가 다 도망올 것까지는 완전 없죠. 아, 앞마당도 사실 뭐 따라간다는 의미도 있었는데 더욱이 따라가면 말고 돌리려고 요구하면 네. 급하게 돌려야 되잖아요. 그냥 왼쪽에 미네랄 세네덩이에 붙이면서 탱크를 커맨드 센터 쪽으로 슬슬 내리면 SCB 체력도 강한데 몇 대 맞아줘도 돼요. 방금 더 왔어야 돼요. 혼잡 쪽에서 가디 밀어붙이는데요. 뒤에 맞기도 한 상황이었고 예, 빼야 됩니다. 일단 이거 빼고 예, 상대방이 엔지니어링 베이까지 짓고 앞마당에 멀티했어요. 예, 이걸 보면 손재범 선수는 빠르게 태클을 타거나 혹은 하나의 멀티를 또 가져가거나 하는 이런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상대방이 수비하고 있는데 괜히 물량으로 그것을 뚫어버리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위험한 마인드는 예, 버려야 됩니다. 바로 멀티 하나 하는 게 예, 훨씬 더 좋아요. 뭐, 이럴 때 과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바로 어제 정명호 선수 보세요. 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딱 심시트하면서 그 저글링 유타를 막는 적은 병력으로 배치와 컨트롤로 막아야지 저렇게 안전하게 병력 빼서 막으면 그 시간동안 자원목해면 그 목해는 게 팩토리 늘어나는 타이밍이 늦어지고 나중에는 물량의 차이로까지 번지는 거예요. 네, 딱 들어가봤더니 아 수비가 쉽지 않다 곡뚫기가 그럼 당연히 11시 가져가면서 예. 천천히 가져가도 됩니다. 또 상대편 나올 것도 아닌데 테라니 예, 초반 정찰부터 손재범 선수가 예, 꾸준히 봐줬고요. 예, 게다가 앞마당 멀티하는 타이밍과 건물 짓는 것도 하나하나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일단 엔지니어링 베이를 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비석이다 이다라는 건데 일단 이렇게 랠리 네. 포인트를 네. 실수로 그렇죠. 잘못 찍어두면 안 됩니다. 예, 테라니 초반에 이제 약간 자원적인 과감함이 좀 떨어지는 게 차이였다면 손재범 선수가 저런 실수를 하나 시켜주면서 그 약간의 마이너스가 김동주 선수 만회가 팍팍 되는 거예요. 네. 아무 이유 없이 병력 흘리면 곤란합니다. 탱크 꽝 하길래 뭐 또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 그냥 흘린 거예요. 네, 물론 드라곤 한 개라서 뭐 경기에 치명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식의 피해 하나하나가 정신적인 데미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내 드라곤 어딨어? 뭐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네. 아직까지 개인적 경험이 그렇게 완벽하게 지금 그 입지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수록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계속적인 어떤 긴장감을 만든다는 게 문제예요. 네. 큰 경기는 결국 실수도 안 하는 싸움이에요. 아무튼 하나 살아서 일단 멀티 체크용인데 성과는 없었고요. 네. 그러는 건데 11시도 이제 돌아갑니다. 예, 일단 손재범 선수가 멀티 타이밍이 좋죠. 11시 안전하게 돌아가고 테란이 팩토리가 늦게 늘어나기 때문에 테란이 치고 나올 때는 이미 손재범 선수는 게이트웨이가 더 많이 늘어나 있어서 막을 만한 병력을 충분히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상대편 11시 확장 뭐 감 있어요. 위쪽 다 먹었구나.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김동주. 결국은 테란 입장에서는 타이밍 맞춰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시간만 주면 프로토스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비토를 간다든지 캐리어를 뽑을 수도 있고요. 네. 예, 지금 김동주 선수 벌채의 움직임들은 정말 좋아요. 상대방의 멀티 파악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의 멀티와 본진을 어떤 빌드인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굳이 터렛을 빨리 지으면서 팩토리 늦추고 수비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아직도 마인드가 조금 소극적입니다. 조금 더 대범하게 경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결국 이번 경기 역시 상대의 프로토스의 끔찍한 물량을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오히려 확장과 함께 약간씩 한 발 한 발 던지라고 진짜 중간에 팍 쳐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어차피 조금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확장하면서 병력을 늘린다는 생각은 좋은데요. 이 추가 하나의 확장을 더한 이후로는 또 다른 멀티보다는 타이밍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최대한 병력을 짜내서 타이밍 좋게 센터
위로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네. 김동주만 시간과 확장 기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손재범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 내에 바로 내려올 거예요. 먹은 게 얼마인데요, 손재범이. 네, 뭐 캐논이라든지 뭐 드래곤 매치라든지 그런 수비에 거의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파일런 길막기로만 멀티 두 개 돌리면 이건 뭐 물량은 이미 예약이 된 거거든요. 네. 게이트 팍팍 늘리겠고요, 손재범. 예, 정말 프로토스는 원하는 시나리오 그대로 가고 있고요. 예, 지금 아예 반면에 김동주 선수는 예, 치고 나갈 생각이 없죠. 업그레이드, 아무리 빨리 지어주면서 업그레이드에 치중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적당한 견제를 벌처로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손재범 선수의 생각이네요. 네. 일단 뭐 수비하면서 포지에서 업그레이드 하나 해주고 예, 가스 하나 더 돌리면서 이제 스타게이트 하나 짓고 일단은 캐리어가 아닌 이미 체제상 아비터를 한 번쯤은 가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좋겠습니다. 양선수 모두 최근에 뭐 개인적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합니다. 자, 많은 분들 오셔서 웅진과 CJ 경기를 좀 지켜보겠어요. 테라는 차곡차곡 병력 모으면서 빨리 멀티도 빨리빨리 움직여야죠. 어차피 지금 저렇게 멀티 최적화된 빌드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저렇게 커맨센터 내려놓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병력 배치 다시 하고 빨리 멀티 커맨션 들어서 이전하고 약간 수비가 좀 넓어지는 단점은 있겠지만 대신 거기다 랠리포드 찍어놓고 최대한 병력을 자기가 목표하는 만큼 뭐 공업이 될 때까지라든지 혹은 뭐 150 혹은 200 채워넣어서 나갈 타이밍을 김동 선수는 무조건 타이밍 싸움이에요. 물론 타이밍이 늦었어도 손재범 선수가 실수해서 테란이 이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테란 입장에서는 프로토스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다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예리하게 타이밍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조용히 있습니다. 네. 김동주. 네, 아직까지 빌드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팩토리가 늦게 늘어나고 있고 예, 지금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최선은 예, 벌처 흔들기예요. 드라시에 벌처 4개 태워서 뭐 다른 지역 본진 지역에 떨궈서 프로토스의 테크 보고 예, 그러면서 프로토스가 다른 지역 보는 동안에 가스 멀티를 돌려야 되는 건데 이거 어이없게 이 커맨드가 파괴당하는 일을 겪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고 단독으로 커맨드만 가면 예 일단은 그냥 예, 노출돼요. 뒤로 빠져서 지금은 공이럼이 돼야 김동주 선수가 자신의 언덕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언덕 멀티 가는 동안에 네. 언덕 올라가는 동안에 프로토스 병력이 내려오게 되면은 뚫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벌처 드랍십으로 예 지금 상대의 시야를 한시에 집중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자 뒤로 칠 수 있을지 지금 캐논 타이밍이 선재범 선수 정말 좋았어요. 지금 차라리 2벌처 원테크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4벌처 실었으면 이건 낭패입니다. 별로 큰 이득을 얻을 게 없다는 네. 얘기죠. 네, 게이트웨이 옆에 네, 마인메서를 주면서 최대한 귀찮게만 하면 성공입니다. 그렇죠. 내린 김에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야죠. 네. 이렇게 하면서 본진에서 병력 꾸준히 생산하고 센터 치고 나가는 시간 바로 지금이에요. 네. 시간 더 주면 프로토스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무슨 뭐 학자 이건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김동조. 예, 이렇게만 해도 테란이 분명한 이득입니다. 예, 이러는 동안에 센터 지역을 안전하게 나갈 수가 있고 예, 적당히 뭐 드라군 한두 개와 뭐 지루 한두 개 잡아주면서 이렇게 중요한 거점을 예, 무난하게 수월하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손재범 선수는 예, 고작이야 벌써 내기지만 이 지역에 오. 자꾸만 눈이 간다는 게 문제예요. 네. 근데 보통 저런 벌써 내기 정도의 상황이면 게이트가 많기 때문에 한 차례 나온 질럿 드래곤으로 쉽게 막아야 되는데 손재범 선수도 작은 견제에 크게 흔들렸어요 지금. 그리고 실제 데미지도 봤습니다. 병력 규모, 병력 배치도 흔들렸고요. 네, 거기에 병력이 이만큼 진출했다라는 게 뭐 질럿 몇 마리 있고 프로 몇 마리 잃은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테란이 저렇게 무난하게 센터까지 치고 올라온 게 이건 손재범 선수 입장에서 타격이 커요. 네. 예. 조금 더 위로 털에 빨리 지어주면서 지금은 예, 질러 떨구기 때문에 CG모드를 풀기 풀었다는데요. 네. 풀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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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지금. 예, 내려올 만한 병력이 네. 있지 네. 않아요. 병력이 손재범 선수가 적습니다. 아 털에까지 지어주고 이렇게 되면 손재범 선수는 이 추풍력 이 정도 센터만 나오게 되면 자신의 치명적인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지역 가스멀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역 멀티가 예,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고요. 이러면서 캐리어 타이밍만 보면서 골리앗만 찍어내게 되면 일단 김동주 선수의 지금 진행이 괜찮습니다. 좀 늦긴 했습니다만 정말 실수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센터까지 네. 밀고 왔습니다. 김동주 드랍십 하나가 타이밍 좋게 손재범 선수가 캐논 만들면서 쉽게 막을 줄 알았더니 의외의 흔들림이 있었고 그 사이에 센터를 무방비로 줬다라는 게 이시대 손재범 선수의 결정적인 지금 운영상의 실수이네요. 네, 병력이 많아지면 뭐 뒷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분산될 지뢰도 밀리는 데가 없어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예 중요한 거점 장악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5시 멀티까지 자신의 또 보험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천히 경기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네. 예, 그렇다면 뭐 리버라든지 하이 템플러 견제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물량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손재범 선수라서 예, 다른 특정 변경은 없네요. 네. 자, 벌써 빨리 와서 사실상 아스톱까지 나올 정도면 이미 템플러는 확보하고 셔틀을 태워서 가는 동안 사인스톰 리셋을 시키고 이렇게 착착착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손재범 선수 지금 질럿 견제 정도는 별다른 의미가 없죠. 쓰질 않았는데 병력은 많습니다. 뭐 곧 이제 지원 병력들이 나오기 네. 시작합니다. 뭐 스톰이 됐거나 아니면 무슨 뭐 아비터가 됐거냐. 예, 맵 자체가 러시거리가 굉장히 프로토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질럿과 드라군으로 테란이 여차하면 한번 치고 나올 때 그것을 잡아먹으려는 병력을 생산하다 보니까 앞마당 가스도 늦게 채취하고 그래서 가스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예, 특수 유닛을 생산하기에는 예, 조금은 어려움이 네. 좀 있는 게 예, 지금 드러나고 있네요. 이 엄청난 규모의 병력들을 우리는 손재범하고 정면 싸울 겁니까? 아니면 도적식으로 뒤를 잽을 날리고 싸울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면 쪽의 힘싸움은 네. 이거 스캔 한번 빠바박 뿌려지게 되면 아무리 하이템플러의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마인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지금 프로토스 입장입니다. 김동준은 싸우고 싶거든요 지금은요. 와주면 네. 와주면 김동 선수 입장에서는 땡큐인 거죠 그냥. 어디까지 밀려라 네. 어디까지 불안합니다. 네. 아비터가 뭔가를 좀 뭐 스탯이 예리하던지 지금 준비가 됐을 때 간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늦어요. 자신이 준비하는 동안에 테란의 준비가 훨씬 빠르죠. 테란은 수비 라인이 공격 형태까지 이어지기만 하면 프로토스는 테란 못 이겨요. 그런데 네. 지금 시간을 좀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손재범 선수. 이런 건드려야 할 데가 없어요. 자, 스톰을 벌점했습니다. 야, 여기까지 치고 올라오는 동안 손재범 선수가 이상하게 지금 뭔가 한 게 그냥 심시티하고 유닛 자원 채취하고 뭐 빌드 올리고 병력을 뽑은 거 외에 테란이 나올 때 그냥 꽝꽝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듯이 그 두더지 게임에서 망치로 두더지 먼저 꽝꽝 내리치듯이 테란 올라올 때마다 꽝꽝 내리쳐서 네. 뒤로 물러나게 해요. 네, 지금 리콜을 좀 기다리고 이제 리콜을 얼마나 얼마나 여기 병력 있어요. 네, 이거에 김동선수가 또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아직 신입병이기 네. 때문에 이런 흔들림에 오늘 보세요. 손재범 선수도 견뎌야 약하잖아요. 자, 보시죠. 좀 꽤 많은 병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중앙 병력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히나 하이템플러를 동반했다는 게 이거 테란 김동주 선수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네, 네. 작용을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추가 병력을 돌아오게 만드는 네. 오히려 가다가 돌아오게 만드는 이러면서 프로토스는 살아나는 거죠. 일단 저 세 번째 프로토스 가스버스를 깨고 빠지면서 네, 본체 피해받더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넥서스만 깨고 받게 되면은 그래도 네, 김동주 선수는 상황이 괜찮은 거예요. 좋습니다. 미크라마 온병정도 잡아먹은 건 맞긴 맞으니까요. 네, 빨리 정리됩니다. 네. 백터에서 병력이 안 나와요. 반면에 손재범 선수도 계속 추가적인 리콜로 김동훈 선수를 노리고 있어요. 왜냐면 김동훈 선수는 본진을 다시 재정비하고 나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 나갈 때쯤 되면은 본진에 또 뭐 터널만 두고 병력 내버려두고 또 나가는 병력이 부족할 테고 그렇다면 그때 손재범 선수는 계속 리콜 다섯 수정 멀티도 리콜로 보내고 계속 이렇게 리콜로만 네. 아니면 주마만 밀든가 예, 지금 밀었죠. 네. 예, 일단 뭐 넥서스를 게임에서 막혔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김동주 선수는 재정비를 하면 되긴 되는데 앞으로 다시 있을 또다시 들이닥칠 아비터의 리콜에 대한 부담감도 있거든요. 아예 EMP 쇼크 웨이브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아비터의 마나를 없애지 않는다라면 일단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벌써 적어요. 네. 대란이 센터 잡은 게 물론 좋죠. 하지만 김동준 선수 너무 이렇게 시간 끌고 약간만 시간 끌어도 그게 테란 입장에선 타격이에요. 네. 자, 빨리 중앙 쪽 다시 라인 펼치려면 그래도 자원싸움까지 가져가야 되거든요. 앞으로 예. EMP는 잠깐 보인 것도 같았습니다만 본진의 커맨드 파괴당한 것은 큰 타격이 아닙니다. 그저 서플라이 하나 깨진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정도라면 일단 팩토리가 많고 특히나 업그레이드를 03호까지 늘려줄 가스와 자원이 충분하다라면은 이미 메카닉의 업그레이드가 조금 더 앞서지 않습니까? 이 업그레이드를 기반으로 잘 들어눕고 탱크를 천천히 전진만 하게 되면 일단 마음도 급한 건 손재범이에요. 한 번 더 들어오면서 EMP 없죠. 없네요. 늦었어요. 하지만 템플러라도 좀 맞았으면 네, 그렇죠. 이 리콜이 문제인 겁니다. 테란이 이 기동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 테란이 그렇죠. EMP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안 맞았지 싶었어요. 네. 와, 사이렉스 좀 좋네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본진의 병력을 수입병들을 배치해야 된다면은 추방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테란이. 그렇게 보통 이제 신의 그 테란들이 자주 하는 플레이가 병력 생산까지 잘하고 나가다가 흔들기에 이렇게 흔들흔들흔들 하다가 병력이 우왕좌왕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자원 떨어지는. 네. 지금 테란은요.
센터 보시죠. 센터 엔터에 엄청난 대군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짰다고 하더라도 다우스 멀티 깨지면 테라는 밥이 없어요. 네. 자원이 없어요. 그럼요. 부딪하고 다 떨어졌죠. 안받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추가 멀티를 안전하게 하고 있고요. 치명적인 예 멀티 자원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동주 선수. 네. 이 멀티는 자신의 희망이에요. 아니면 일꾼이라도 일꾼만 잡아도 깨면 뭐 더 완전 땡큐고요. 아, 이걸 지켜 제주자고 자원상 급격히 마릅니다. 지금 김동주. 네, 밑에 예. 라인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병력이 없었습니다. 아예 아비터의 리콜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그 EMP를 한 타이밍만 더 빨리 쐈으면 이 멀티 돌리면서 네. 불리할 게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굉장히 좀 아쉬운 수비가 됐습니다. 첫 리콜을 하기 전에는 손재원 선수가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비터를 보자마자 김동우 선수가 했어야 될 일은 혈액 도배였어요. 아예 아비터 접근도 하지 마. 그러면서 오로지 병력은 전진했어야 됩니다. 본진으로 다시 돌아오는 순간 테라는 불리해졌어요. 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김동조, 발끈러시, 우리는 진짜 있는 병력 다 몰고 갑니다. 수비 안 해요, 지금부터는요. 빨리 밀어야 돼, 그나마. 네, 그렇죠. 아예 상대방의 멀티까지도 끊고, 그러면서 마지막 재직결된 병력을 한방 싸워줘야 되는데요. 아, 그래도 손재범 선수의 병력이 훨씬 많죠. 아예 네. 본진 뒤로 들어가서, 네, 본진까지 쭉, 예, 난입할 네. 기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있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있는 병력이 다라는 게 문제예요. 아마 지금 개인 화면을 볼 수 있다면, 김동수 선수는 자원이 거의 없죠. 없을 겁니다. 네, 오를 수가 없으니까 뭐 먹은 게 있어야 오르죠. 네, 게다가 스캔도 다 예, 지금 파괴하면서 베스를 하나 잡히게 되면 이제는 질러 들어가는 볼 수 있는 장치도 없어요. 아, 이거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지금. 네. 아, 11시 자원치라도 밀어줄 모르겠습니다만 상대편 자원 잡은 자원이 많은 건 아닌데 아무튼 싸울 수 있는, 당장 싸울 재산은 있어요. 아, 아깝네요. 그냥 터렛 도배만 해서 리콜만 안 들어왔어도 테란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네. 리콜 한번 당한 이후로 김동 선수 완벽하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 아니면 주력 대 주력 싸움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거든요. 네, 그래도 손재범 선수가 당할 땐 당하더라도 예 중요할 때 한 방을 해줬었는데 그래도 지금 센터에 있는 병력으로는 근데 이 지금 김동주 선수의 병력이 네, 이겨내면 한 대. 아이고 사이 소미. 아 생산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 지금. 저 김동주는 이 병력이 마지막이고요. 네. 그리고 조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 와 스톰을 그냥 다 맞습니다. 몸으로 맞고 있어요. 어,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밖에 없는데요. 이걸로 끝을 못 내면 테라는 지진데요. 이미 졌다는 거 아니거든요. 예, 아, 여기서 승부가 네. 결정이 되네요. 네, 얼굴 표현 좋지 않고 이제 본인의 팀 칼라 하얀색 점이 없어요. 미니맵상에 이렇게 지면 정말 뭐 테라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거든요. 이거 아, 이걸 지다니 나 자신한테 실망하는 경기거든요. 이런 플레이가. 예, 뭐 그만큼 또 손재범 선수의 첫 번째 리콜이 적절했는데요. 야, 이거 손재범 선수. 드디어 공식전에서 아 지금까지 예선만 뚫었었지 방송 무대만 오면 네,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는데 오늘은 드디어 지금 첫 승을 거의 거두기 직전입니다. 진짜. 아 김동주 급하지 않게 센터까지 진출하면 상대편에 네 번째 기지를 깨는 분위기까지 좋았는데 아 역시 리콜 한 방이 터졌어요. 예 손재범의 예,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의 리콜이 좋았고요. 예, 그 상황에서 덮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바로 리콜의 만화가 차기만을 기다렸던 손재범 선수의 인내심이 예, 결국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 역시 이제 프로토스 그냥 단순하게 한답니다. 그냥 머리 들이밀잖아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좀 센터를 쉽게 내준 것은 본인 스스로 이제 노력해서 고쳐야 될 단점이라면 아주 뭐 상황에 맞게 아, 리콜 잘해서 1승. 어쨌든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요. 손재범이 승리를 거두면서 CJ가 웅진의 빛과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Stay, run away.